지금 시간은 토요일 아침 8시 반. 평소 같으면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들이 브런치를 어디로 먹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인데,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지 않습니다. 이 아파트가 바로 우리 아파트인데, 우리 아파트에는 창문이 13개가 있습니다. 여기가 이탈리안들이 많이 다니는 캐톨릭 교치였는데,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. 여기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교회입니다. 올해로 250년이 된 교회인데, 이 교회에서 예전에 한국 사람들도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. 여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. 근데 정통 유대인 회당이 아니고 좀 세큘러 주이시 그들의 회당입니다. 우리가 사는 동네는 베이리치라는 브루클린에 있는 동네인데, 이 동네는 삶의 질을 위해서 6층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들이 대부분 6층입니다. 뉴욕의 택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소위 말하는 옐로캡과 이거 같이 생긴 로컬캡이 있습니다. 로컬캡은 자기 보로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. 이게 바로 그 보로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캡이죠.